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청신빌리지. 액티브 시니어란 나이가 들어도 젊은 시절의 활력을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하는 시니어를 말합니다. 액티브 시니어 건강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관계성의 건강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청신빌리지에서 추구하는 환경으로서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웰빙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 건강. 매일 규칙적인 생활 속 운동들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장을 강화함으로써 체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무엇보다도 파크 골프, 맨발 걷기, 스트레칭 등 자신의 체력과 흥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자신의 컨디션에 맞는 운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파크 골프를 치고 나서부터는 강의 한번 안 들고 파크 골프를 통해서 친구분들이나 또 이렇게 이웃들을 사귀고 황토끼리 맨발 걷기는 치료 효과가 크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걷고 있는데 병원에서 체크를 해보면 확실히 그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몸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수치로도 나오니까 이걸 열심히 걸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저런 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것도 좋아지고 또 아무튼 몸도 좀 무거웠던 게 가벼워지는 것 같고 잠이 잘 오고 그 다음에 하여튼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돼요. 그리고 다른 운동 필요 없고 잠이 제일 잘 오는 것 같고 일단은 뭐 건강이 좋잖아요. 항토기 또 소문났잖아요. 좋다고 그래서 되게 걷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균형 잡힌 식사. 영양면에서 균형 잡힌 식사는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곡물, 건강한 지방, 양질의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해독 주스는 신체를 자양시키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식단이며 과일과 채소를 주재료로 한 건강 주스이자 대체의약입니다. 탄력 프로그램. 치매 예방과 신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무리 없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힐링 체조, 라인 댄스, 근육 관절 운동을 매일 하게 되면 심장에서 전신의 모세혈관까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특히 뇌를 자극함으로써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힐링 체조를 담당하고 있는 허원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힐링 체조는 모든 어르신들의 프로그램들이 여러 다양하게 있지만 저희 힐링 체조 같은 경우는 육체적과 정신적 건강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에서와 어르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치매 예방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어르신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료와 협응력과 집중력을 묘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히 이런 맨손 체조가 아니라 공과 밴드를 이용해서 여러 사람과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체조입니다. 라인댄스 강사 김정자입니다. 우리 연령대 꼭 필요한 스트레칭을 해서 팔의 가동력과 승모근이라든지 외복사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허벅지 강화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면서 스트레칭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육 관절 운동의 강사를 맡고 있는 백동기 박사입니다. 팔대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노화를 진행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절 체조가 바로 10가지 동작이 있는데 그 10가지 동작이 바로 근육과 관절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근육은요, 우리 몸을 가지고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 근육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웨이트, 무게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웨이트장을 사용하거든요. 관절은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팔대 관절 중에 우리 목 관절이 부드럽게 이렇게 돌아가는 관절, 이걸 완전 관절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앞에서만 이렇게 놀게 되죠. 이런 관절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바로 노화입니다. 근육 관절 운동 프로그램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해서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고 강하게 만들어서 실제 연령보다 활동 연령을 10년 혹은 20년 젊게 살기를 바랍니다. 취미와 교류. 주변인과의 지속적 교류는 심리적 건강을 촉진하고 고립감을 막아줌으로써 우울증에 도움을 줍니다. 가곡교실, 가요교실, 서예교실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인과 교류를 함으로써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되고 가족으로부터 고립감이 해결됩니다. 가곡교실을 지도하고 있는 사카타 선생님입니다. 노래를 하면서 건강하고
즐거운 그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게 우리 가곡 교실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변형할 때 우리는 감동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감동하면 우리 몸에 생기는 나이돌핀이라는 그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 건강에 면역성을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주는, 네, 올려주는 그런 요소가 나이돌핀이 있습니다. 그 나이돌핀을 이런 생산하기 위해서 노래를 해서 거기서 사랑과 그리움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하는 게 가곡 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래 교실을 맡고 있는 강사 이상예입니다. 어떤 노래든 가사를 새기면서 또 리듬을 내가 몸으로 느끼면서 함께 하시면 뭔가 나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누군가가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속의 후련함도 느끼실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내 무언가가 내 몸을 건드려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살짝살짝 어깨도 동실동실하게 하고 엉덩이도 살랑살랑하게 하는 그런 마력이 있는 것이 노래입니다. 돈 들이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또 어렵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멋진 목소리 하나만 있으면 저와 함께 한 시간 동안 큰 소리로 노래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나도 느끼고 또 내 마음에 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예의 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정혜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그 연세 드셔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뇌 운동이라는 건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더 필요해요. 육체적인 운동도 좋지만 두뇌 운동도 상당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치매 예방에도 좋고 항상 자기 개발하면서 뭐 새로운 글씨를 써가면서 도전하는 그런 정신도 있고, 하여튼 서예는 한마디로 자기 인성 교육이면서도 자기 개발, 그러면서도 정신이 맑아지고 손 떨림 같은 거, 손이 떨린 분들은 나는 서예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손이 떨린 사람도 서예를 하다 보면 손 떨림이 잡아집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취미생활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정서적 안정. 사람은 보는 시각에 따라 세상이 천국과 지옥으로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호흡과 기공 체조를 매일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하루가 달라지고 1년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웰빙 명상이나 명상 기공 체조를 통해서 긍정적 시각과 중용의 삶을 실천해보세요. 청신빌리지에 웰빙 명상을 진행하고 있는 권대영 본부장입니다. 청신빌리지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웰빙 명상은 매일 아침 9시부터 1시간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루를 출발하면서 몸, 마음을 셋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명상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아부자를 하고 호흡을 하는 것을 상상을 하는데, 청신빌리지의 웰빙 명상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호흡이 20분가량 진행이 되고요. 제가 하루를 보내면서 긍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얘기를 또 들려드리죠. 그리고 매일 클래식 그리고 가요를 한 곡씩 선정해서 감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몸을 자극할 수 있는 성격 박수가 이어집니다. 웰빙 명상을 참여하게 되면 하루하루 생활이 달라지고요.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고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의료케어 시스템. 정기적인 건강 체크는 자신의 건강을 파악하고 건강한 삶의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신빌리지는 정기적, 수시로 간호팀과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 예약 및 진료 결과에 대해 세부적인 생활적 실천 도움을 드립니다. 체력관리. 편백나무로 만든 슈퍼 미네랄 볼찜질방과 건강쉼터, 그리고 헬스장을 활용하여 스스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너무 고와지고 잠도 잘 오고 참 찜질방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편백나무로 돼 있고, 네. 아주 밑에 뭐 맨바닥도 깔려져 있고 널찍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날아가는 기분도 생기고 지금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정신빌리지는 모든 입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루 일 30균형 있는 식사, 그리고 하루 유해 건강 프로그램 참석, 맨발 걷기, 파크 골프 등 야외 산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계절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움직이는 동선이 건강 동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입주민 모두가 건강 수명의 연장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라면 바로 청신빌리지에서 그 비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